뭐? 야, 먹었잖아. 봐봐. 라든가. 좀 이렇게. 그냥 뭔가 맛없. 그러니까 너는. 이러니까 무슨 끙끙 알아? 맛없어. 맛없어. 맛했지. 이런 느낌이잖아. 다시 해봐. 야, 너 얼굴 진짜 담배를 부른다. 담배 하나만 펴야겠다. 야, 나 어때? 나 어때? 꽃밭이랑 잘 어울리냐? 응. 너 지금 그럼 지금 본가야? 지금? 너 형제 우리 있어? 엄마까지. 형 있지? 형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나갔지. 아, 진짜? 너는 계획이 언제야? 내년. 진심으로 한 소리야? 그러니까 광고 찍어야 된다고. 이제. 야, 나, 아, 이런 거좀 물어보기 그렇다. 아니다. 물어봐. 그래? 너 모아둔 돈 있냐? 왜 네가 물어보라며? 아니, 그거는 근데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아, 그런가? 여기서 자산 공개도 여기서 해야 되냐? 아, 오케이. 아, 근데 야, 뭐, 네, 뭐, 라방이 네 전부 아니야? 왜 그걸 또, 그 선을 긋지? 나내 나이 또래에 비하면 내 나이 또래, 그러니까 딱 우리 나이 또래의 회사원에 비하면은 모아둔 게 적지 걔네보다. 그치, 그럴 근데 수밖에 없지. 음악하는 애들 치곤 내가 술을 안 마셔서 돈이 좀 모였어. 그래. 왜냐면 나는 적게 벌어도 쓸 일이 없어. 나는 없어.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돼? 근데 뭐 사실 되지? 사람 마음이란 게 내가 너무 또 의리 앞에 을인 사람이라 빨리 벌어가지고 뭔가 나한테 도움 좋았던 사람들한테 갚아야 될 생각밖에 안 든다 일단은. 그렇지. 너좀 갚아야지 좀. 그치. 이번에 또뭐 너한테도 사실은 빚진 거고 이제 또 멋있는 벌스를 또 해줬으니까. 야, 여기서 밝혀. 뭐 거리라는 곡에서 내가 피처링 들어갔잖아. 근데 거기 몇명 했지? 총? 너 포함? 나까지 7명? 너 빼고 6명이잖아. 6명 중에 나 순위 몇이야? 그 버이스, 그 안에서의 버이스로. 솔직하게? 응. 아니다. 나 이런 거 되게 솔직해가지고. 아니다, 진짜로? 아니까 이 정도 내가 이렇게 힌트를 줬으면은. 솔직하게. 나는 나딱 이거 하나만 말할게. 나 거기서 튈라고 하지 않았어.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왜? 내가 깔아두고 간 거기 때문에. 왜 튈라고 안 했는지 알아? 왜? 분명히 애들 다랩 열심히 할것 같았거든? 그래서 나 되게 좀 약간 그래도 그숨쉴 틈을 만들어줬지. 말해봐. 여러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네 순위 말고 1, 2위, 내가 생각하는 1, 2위만 얘기할게. 일단은 솔직히 나는 찬밥이 제일 좋았어. 그리고 그 다음 맥키드.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니까 그렇게 거기까지만 할게. 아니 왜 물어봤어 그러면? 너 답정 너야? 응. 다시 해볼게 그럼. 아니, 3위는? 3위. 응. MCK, DD와 AYG.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면? 왜 물어보는데? 어? 아니 왜 물어보는데? 아니 근데 이게 그 우리 그렇지 않아? 솔직히 다 못하는 사람 있어. 다 잘하지. 사람 생각 다 똑같다고? 민서가 사람 생각 다 똑같다는데. 이게 그 취향이란 게또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또 뭐.
오늘 너좀 많이 질척댄다, 근데. 원래 그렇지 않잖아. 담배 좀 많이 핀다, 너. 근데 방에서 담배 안 피냐? 나 전자담배만 펴. 근데 이제 술 먹으면 나도 연초를 가끔 피고. 키스해준도 좋았어요. 분위기가 또 이렇게 되네. 근데 뭐 사실 자기가 잘하는 그게 있고. 근데 나네 벌스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너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 기태가 나 너가 차라리 좀 많이 비워두고 멜로디 좀 섞어가지고 좀 여유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그 비트에서 아무래도 대부분에 좀 많이 타이트하게 다들 짤것 같아가지고. 그치. 근데 네가 또 그렇게 딱 해줬어. 그래서 사실 내가 부탁하는 입장에서 뭐야 기태야 난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기가 좀 나도 솔직히 염치 없지. 그래서 그런 말안 하고 그냥 혼자 생각했는데 네가 또 그렇게 해주니까 사실은 그 곡의 완성도를 높여준 거지 네가. 그냥 나는 생각한 거 그냥 아니지? 거기서 일부러 되게 틀라고 안 했지.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는 뭐 지나가던 개도 아니까 굳이 잘할 필요가 있어? 어때? 이 정도면 만족해? 웃어. 그리고 모르겠다. 그러면 더 말이 안 나오네. 당분간 나랑 라방 안 하겠네. 아니야. 그래도 너랑 하는 게 편해. 아, 근데 니 나랑 머리가 진짜 비슷하구나. 그건 너 생각이고. 나는 이제 좀 길러보려고 여기를 안 자르고 있고, 넌 여기 이렇게 그라데이션 넣었잖아. 맞아. 아, 옆에도 기르게? 응. 너 뭐냐? 그, 이번에 근데 사실 네 머리랑 내 머리랑 되게 사실은 비슷한데, 타투아가 가오갈 머리 한다고 해서 또 했더라고, 가오갈 컷을. 타쿠아가? 그거에 아, 대해서는 어떻게 진짜. 생각해? 사실, 맥데디 컷일 수도 있었고, 근데 가오갈 컷으로 또, 이 머리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얼살 컷이라고, 그러니까 얼굴이 머리를 살리는 컷이야. 머리가 얼굴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은 건데, 얼살 컷이라고. 그거를 또 타쿠아는 어쨌든 간에 나를 샤라웃 하더라고, 네 머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궁금했어. 둘이 잘 맞나? 걔랑 나랑 열 마디도 해본 적 없어. 그래? 야, 나 또, 나, 너, 너한테 질문 나는 맞아. 이거 뭐? 피어싱 있잖아. 피어싱 잘 때도 해? 하고 자? 당연하지. 이건 빼는 게더 힘들어. 아, 그래. 나 하면 어울릴까? 또 따라하게? 귀걸이도 있구나, 너. 할거다 했네. 염색도 하고. 그치? 뿅뿅이잖아. 응? 뿅뿅이가 뭐야? 뿅뿅이가 뭐야? 아마 튀고 싶어 하는 애. 관종? 응. 디오지 방식? 떡관종. 어? 디오지 방식? 너 지호 욕한 거야? 아, 나는 걔가 촬영할 때마다 제발 나한테 와서 하지 마라. 나한테 말 걸지 마라. 했는데 나한테는 존댓말 꼬박꼬박 써주고 잘해줘가지고 좋더라. 아니, 걔 착해. 착하지. 착한데 이게 안 그래도 거기 촬영할 땐 예민하잖아. 힘들고. 근데 거기서 자꾸 에너지 빨리게 깐죽깐죽 되면 싫지. 솔직히 사람 다 착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야. 애 자체는 착해. 눈치도 은근 있어. 은근. 있어 있어 있어. 아예 없진 않아. 근데 다만 그 뭐지?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제 카메라 돌아갈 때에 그 친구의 뭐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을 뿐이야. 근데 나는 좋아해. 재밌어, 걔. 그래? 응. 그러면 지오지방씨랑 같이 유튜브 컨텐츠 하나 한다 할수 있어? 그냥 나는 한 발자국 멀리 있을 때 좋아. 아? 야, 나왜 화장실에 있다 그러냐, 다? 이거 화장실 타러 갔나? 침대인데.
오케이. 딱 1시까지 하자. 1시까지 하고 나도 컨텐츠 올라온 거 확인해야 되고 너 이제 작업해야 되잖아 또. 이게 나 내가 이번에 느꼈는데 사실은 네가 나보다 인지도도 높고 훨씬 그래도 유명하잖아. 아니지? 아니 그 솔직히 그렇지. 근데 이제 너가 생각하기에 좀 되게 결국에는 근데 음악을 계속 좋은 거를 내야지 또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게 참 공연이 없으니까 아 나도 요즘 생각이 많아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나 어제 앨범 내고 조금 현타 왔었어. 그럴 뭐가 수 있지. 현타 왔냐면은 들어주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졌는데 아 그냥 이 이상 그 위가 안 보이는 거야 뭔가.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뭐야, 어떻게 보면 내가 작년에도 나는 쇼미더 나왔었잖아? 그 내가, 네가 지금 느끼는 기분이 내 기분이었어. 아, 작년에 너가 이랬어? 나는 이제 올해 냈잖아. 내면서 느꼈던 기분은, 그런 기분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되게 진짜 마인드 컨트롤을 했거든. 뭐가 중요하냐면, 당연히 사람들 관심도 떨어지고, 당연히 사람들 갑자기 남처럼 굴고, 어제까지만 해도 나 좋아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관심을 갑자기 뚝 떨어지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면 진짜 우리가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게, 어쨌든 쇼미더머니가 할 때는 우리라는 존재가 대중들한테 섞일 수도 있단 말이지. 하지만 그 비시즌에는 무엇이냐? 인디 음악일 뿐이야. 알아? 그래서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은 뭐였어? 그건 나도 모르지. 몰라. 그렇지, 나 열심히 하잖아, 요즘. 맞아 보기 좋아. 이게 또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것 같아. 이게 뭐 라방 유튜브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하면서도 또 우리가 음악을 기존에 하던 것만치 열심히 안 해버리면 사실 다 의미가 없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쇼미가 어쨌든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더는 못 보거든. 볼수 있는 곳이 없거든. 그렇지. 그래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고 라방을 계속하는 이유지. 앞으로 맥선베라 부를게. 그래. 마음에 드니? 그러니까 너가 막 나한테 막 내가 너한테 뭘 배웠다, 만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나는 그냥 귀여웠지. 근데 뭐 사실 어느 정도 맞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네가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을 이제 나보다 선배로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네가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디테일적인 거는 내 영향이 컸지. 내가 없었으면 사실 넌 지금 없지. 왜냐면은 아, 딱 기본적으로 그냥 요 터는 거나 이런 질 자체가 나를 통해서 네가 겪으면서 사실은 훅 올라왔어. 근데 그게 없었다면 너는 지금 아직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거야. 그거는 확실하지. 그거는 너도 부족.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사실 요것만으로도 승부를 볼수 있는데 너는 이게 조금 모자라다는 걸 느끼니까 약간 여러 가지 이렇게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런 건 좋다고. 근데 그게 내가 만약에 네가 나를 체험하지 못했으면은 너가 이거에 약하다는 걸 느낄 수 없고. 그치? 그치? 아, 씨. 아, 근데 확실하. 넌 진짜 확실해. 넌 내가 봤을 때 성공해. 돈 졸라 많이 벌고. 끊긴다 이제. 보이니? 끊겨. 야, 그 뭐냐? 유튜브 지웠다고? 유튜브 없어졌어요? 사연 그거? 기택이 렉 걸렸지. 안 보여. 나만 안 보이나? 끊어졌다. 그 유튜브 없어졌어요? 유튜브 어떻게 됐어? 내가 나가서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올라와 있으면은 내가 그거 스토리에 올릴게요. 우리 그 사연 받아가지고 방탈출 그거 한거 팬분들하고 같이 한 거니까 재밌을 거거든.